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완이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 속의 무당벌레를 소재로 한 이상한 먹이사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작년 7월 20일 일식을 관찰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당벌레들이 조용히에서 다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기도 했고 무당벌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 무당벌레들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 있을까?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날라왔을까? 그리고 이 무당벌레들의 죽음은 무엇일까? 왠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선배 언니와 무당벌레를 채취하기 위해서 비닐봉투를 가져가서 무당벌레 시체를 다 담아왔습니다. 그럼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관찰했는데 저번과 마찬가지로 또 조명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당벌레가 죽어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무당벌레는 공원과 하천에 접한 조명 쪽 위에서 유난히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무당벌레들이 죽어 있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서 무당벌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매일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무당벌레 시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무당벌레들은 모두 하천과 공원 쪽에 접한 조명 위에서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무당벌레가 죽지 않는 곳과 죽는 조명이 있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즉 공원과 가까운 쪽 하천과 공원에 가까운 조명 쪽에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소를 킬링 스팟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수는 대략 55개 정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킬링 스팟은 7군데입니다. 꾸준히 관찰한 결과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때문에 무당벌레가 죽어간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무당벌레가 얼마나 이로운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무당벌레 한 마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략 4천 마리 이상의 진딧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 작년 2009년 7월 20일부터 올해 2010년 8월 20일까지 하루에 평균 60에서 70마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무당벌레가 그러면 죽어가는 수는 대략 2000마리가 됩니다. 근데 이 무당벌레가 살아있다면 잡아먹히는 진딧물의 수는 약 720만 마리에서 840만 마리일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무당벌레가 정말 강력한 살충제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무당벌레가 이렇게 많이 죽어가면 우리는 또 무당벌레를 대신해서 살충제를 뿌릴 거 아닌걸 살충제를 또 뿌리고 이 살충제를 뿌린 토양은 또 오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또 먹는 우리도 결국 살충제를 먹고 죽게 될 것이죠. 레이첼 카슨의 보유한 곰 아세요? 봄? 아세요? 그래서 처음 또 이런 끔찍한 현상이 다른 우리 동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과 그리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동과 환경이 다른 동 그리고 우리 동을 이 색 동을 제 관찰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서는 무당벌레 죽음이 절대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명은 있지만 우리 동과 환경이 다른 동에서는 무당벌레 주검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위에 조명을 설치해서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명을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에 의해서 이 무고한 무당벌레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리 아파트 주민께 알리려고 했다가 면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1학년 때 탐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봄이 되니까 또 아직도 무당벌레가 주워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싶어서 너무 가슴 위에다가 도란 덩이를 딱 올려놓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무당벌레 살릴 수 있을까?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무당벌레를. 그래서 딱 머리 스쳐 지나가는 게 옥상 위에 도시 텃밭을 가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도시 텃밭을 가꾸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노지에서도 고추도 엄청 많이 따고 그리고 주말 텃밭이라고 할까? 그쪽에 가서도 좀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텃밭을 설치하고자 스티로폼 박스에 흙을 담아 고추, 상추, 피마, 가지, 방울토마토 등을 심어서 무당벌레가 많이 죽는 쪽에는 이 독산 도시 텃밭을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무당벌레가 적게 죽는 곳에는 적게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나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어느 날 생존한 무당벌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한 무당벌레가 한 마리였지만 나날이 갈수록 생존한 무당벌레가 많아졌습니다. 텃밭에서 자라서 변태까지 한 무당벌레도 있고 그리고 또 조명에 의해서 끌려왔다가 살아서 날아가는 무당벌레도 있고 차츰차츰 생태계가 조성됐습니다. 조명에 의해서 타죽는 무당벌레 수가 이렇게 꽤 줄었습니다만 무당벌레가 죽어가는 것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비도 많이 내려서 또 무당벌레 시체도 쓸려 내려가고 어떤 무당벌레도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텃밭으로 이 무당벌레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텃밭도 실패하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무당벌레 살려내겠다 싶어서 이 조명 때문에 무당벌레가 죽으니까 이 조명을 끄면 무당벌레 살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조명을 정말 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관련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계셔서 이분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관리소장님께 제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장님께서는 정말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제 보고서가 일리는 있지만 정말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1차 인터뷰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 소장님 말고도 더 큰 곳에 찾아가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청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구청의 도시건축환경디자인과 주인님께서 제 인터뷰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찾아가서 주인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님께서도 관리소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시 환경 디자인 때문에 애도 문제가 있고 또 경제도 또 어렵다. 그래서 또 2차 인터뷰도 실패하였습니다. 전 세 번씩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옥산 도시텃밭도 실패하고 그 1차 인터뷰도 실패하고 또 2차 인터뷰도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절망에 또 빠져서 힘없이 집에 와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도와주실 분이나 이 연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분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원대에 정석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석 교수님께서는 제게 비추로라는 조명회사의 고기영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종류와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메탈라이드 조명으로 자외선을 방출해서 이 무당벌레들을 유인해서 죽게 한다는 것과 이 메탈라이드 조명을 무작충 램프로 바꾸면 자외선 방출을 99% 이상 차단함으로써 무당벌레를 날벌레 접근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무작충 램프나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자외선 파장을 방지함으로써 만든 램프로 램프의 겉표면을 티타늄이나 무기질로 나무 특수 코팅 처리하여 만든 친환경 제품입니다. 현재 리조트장, 축사장, 그리고 과수원, 반도체 공장, 그 외 여러 이렇게 자외선을 방출하는 곳에 쓰이는데 메탈라이드의 값에 비하면 2배에서 3배라고 합니다. 값에 비하면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탈라이드 조명을 무작충 램프로 바꾸던가 아예 이 램프를 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 위에 아예 조명을 끄던가 아니면 이 무작충 램프로 설치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럼 인간의 이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조명을 밝히고 무고한 무당벌레들이 타죽는 것을 방치하겠습니까? 150년 전 아메리카 대륙의 시애틀 추장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연은 우리 어머니이고 형제 자매이다. 내가 살겠다고 어찌 내 어머니 형제자매를 해치고 병들게 방치하겠습니까? 자연의 어머니에게서나 우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매력적인 조명 뒤에서 무고하는 작은 생명체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